나의 미래 파트너 대한민국 젊은이들. 정치를 하면서 즐거운 일 중 하나는 젊은이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젊은이를 만날 수 있었을까? 젊은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건 내게 항상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기발함이 그랬고 엄청난 열정이 그랬다. 그래서 나는 지방을 갔건 외국을 갔건 젊은이들을 만나는 일정을 꼭 잡으려고 노력한다. 2006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막 집에 도착한 참이었다. 집에 돌아간 줄 알았던 수행비서가 할 말이 있다며 다시 들어왔다. 한 여대생이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를 붙잡았다는 것이다. 비서가 전해준 사연은 나를 참 놀라게 했다. 수행비서를 잡아 세웠던 학생은 단국대 천안 캠퍼스 총여학생회장이었다. 자기 학교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나를 몇 시간이나 기다렸다는 거였다. 수행비서가 아파트도 아니고 단독주택을 찾아낸 것이야도 신기해서 대체 주소를 어떻게 알고 집을 어떻게 찾았냐고 물었다. 제가 저희 학교 총여학생회장인데요. 제 임기 중에 박 대표님 강연을 꼭 성사시키고 싶었거든요. 대표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여성 정치인이니까 꼭 한번 직접 강연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무실에 전화하면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뉴스 검색을 해봤죠. 삼성동 단독주택에 사신다고 나와 있기에 무작정 삼성동에 와서 부동산 여러 곳을 거치며 물어봤어요. 부동산 아저씨들이 안 가르쳐준다는 걸 때를 써서 물어 찾아왔어요. 오늘이 광복절이니까 학교도 쉬고 대표님도 오전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특별 행사를 하시고 나면 바로 집에 오실 것 같아서 오전부터 기다렸고요. 그 여학생의 열정과 재치에 감복해서 나는 일정표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바로 특강을 하겠다고 했다. 목표를 정하고 작전을 짜고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대단한 대한민국의 대학생 아닌가. 서울 지리도 잘 모르고 버스 노선이며 지하철 노선도 낯설어 힘들었을 텐데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동산을 뒤지고 물어 결국 나의 집을 찾아내 특강 제안이라는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한 학생의 행동이 너무 대견했다. 단국대학교 여학생을 비롯해 그동안 수없이 만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한결같이 한번 결정을 내리면 이리저리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고 목적을 이룰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었다. 당장 취업이 안 됐다고 좌절하네요? 다 저한테 맞는 일을 찾기 위한 과정이죠? 라며 한 뭉치의 취업원서를 들고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자페스티벌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대표님 강연에서 듣고 싶은 얘기를 다 못 들었다. 며 다시 대화를 나누고 싶어 국회로 나를 찾아왔던 숙명여대 학생들. 한나라당이 바뀌려면 젊은 보수를 흡수해야 한다. 며 자신의 생각을 나의 비서들에게 보내와 비서들과 회의 일정을 만들어냈던 성균관대 남학생. 우리 젊은이들은 도전정신과 실천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돌이켜보면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 내 친구들도 똑같았던 것 같다. 전자공학이 뭐하는 학문인지도 잘 모르고 집에 전자제품 하나 변변히 없던 그 시절. 우리는 전자공학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줄 거라 믿으며 실험실에서 해독하기 힘든 원서를 들고 밤새 낑낑댔다.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고 했던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가졌던 할 수 있다는 정신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부모 세대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낼 것이 틀림없다.